생일인데 저희가 오늘 9주년이라고 했잖아요. 빼기 8 하면은 제이열 1번입니다. 네, 축하드립니다. 네, 축하드립니다. 귀엽다. 네, 실력하게 네 분 입장해 주셨는데요. 우선 김범재님부터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희 실리카겐이고요. 저는 김건재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정말 덥죠? 네. 날씨도 지켜지는데 이렇게 먼 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오늘 오셔서 꼭 좋은 영화 보고 가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다음의 인사도 들어보시죠. 다음의 인사입니다. 불춘추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이런 날이 오네요. 라이브 한 거를 극장에서 상영하는 날이 와서 되게 좀 감회가 새롭고요. 새로운 그 마음을 가진 만큼 여러분도 오늘 보시면서 그때 혹시 와서 봤던 분 계세요? 이분들은 아 맞아 저랬어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,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아 저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너무 좋은 정답이었어. 재밌게 보세요. 네. 하연. 저는 김한조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또 굉장히 특별한 날이에요. 혹시 무슨 날인지 아세요? 9주년. 네, 실리카겔이 이제 공식적으로 음원을 낸 지 9주년, 데뷔 9주년 된 날입니다.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. 네, 또 이런 그 기념일에 영화 개봉일이 또 막 딱 붙어가지고 종근 기자라시겠습니다. 의미가 좀 배가 되는 날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더욱 반갑고, 오늘 저희가 인사를 이제 네 개 관을 돌기로 되어 있는데 이 관이 가장 뭔가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. 네. 아무쪼록 좋은 감상하시길 바랍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이번 영화에서 베이스역할 김치영입니다. 이 영화 절름발이가 범인이고요. 젊은 말이도 안 나오고 저희 북한의 이제 실황을 담아서 저의 경우는 한 13번 정도 공연 한 곡까지 치면 14번 정도 되겠네요. 근데 한 뭐 세 곡까지는 재밌으니까 여러분 몇 번 봐도 재밌고 네 번째부터는 이제 좀 뭐 힘들어지는 어쨌든 이 시집에서 이제 너무 좋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저도 이렇게 뭔가 제가 나오는 영화가 이제 스크린에 나온다는 게 참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좋은 기회 주신 시제구이와 그 영화 막판에 또 막 엔딩 크레딧 제목 나오고 나오는 사람들 너무 고마운 사람들이니까 한번 봐주시고 잘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스크린도 그리고 팬분들도 저희도 상상 못할 지금 시간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마지막 회차까지 저희 실리카겔 분들이 준비해 주신 선물이 있으세요. 전해주면 한 분씩 럭키드로를 진행할 건데요. 다들 무릎을 이렇게 두구두구두구 쳐주시면 조금 더 긴장감 있게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럼 한 분씩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구연의 15번 선생님입니다. 안녕하세요. 축하드립니다.
저희는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